난 예전에 현모 형이 뉴스 보는 거 한번 자료 화면인가 이런 걸 봤는데 아니 제가 사건 사고를 다루는데 본인이 범인 같이 우와 저거 더 늙었어. 저기 신입 사원 때 신입 사원 때. 범인 아니야 범인? 범인 아니에요. 몽타주 아니에요. 몽타주 아니야? 머리는 아침부터 계속 잘하고 있는 거예요 뭐요? 저게 이제 지각했을 때 아침 6시 30분 생방 뉴스인데 대구에 있는 사택에서 6시 21분에 일어난 거야. 우와. 정말 옷을 입은 게 다행이야. 나 그냥 뛰어나가려고 했거든. 맨몸으로 뛰어나가려고 너무 놀래가지고 전화기에 너무, 20통이 와 있는 거야. 너무 일찍이긴 하다. 아무거나 막 뒤집어 쓰고 나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 막 양복 다 뺏어가지고 머리 내가 하고 이제 들어간 거야. 수염 면도도 안 한 거야. 그래서 안 했어요. 그래서 범인처럼 나왔구나. 그래서 저 때 실검이 있었잖아요. 저 때 실검에 대구 괴물이 떴어요. 연예대상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거야 우리 꼰대 지금. 아, 저희가 노래를 하는 거예요? 선생님도 섭외를 했어. 노래 실력을 다 눈볼게요.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를 일자를 좀 결정할게요. 너무 불편하게 정말 다음번이 있나? 없을 거예요. 좀 긴장을 바짝 했죠. 자 이제 탑3 남아있습니다. 탑3 아 사실 뭐 아까 김태원 씨가 얘기한 것처럼 마음씨로 노래를 하겠습니다. 뭐 노래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냥 즐겨 부르던 노래 안재욱의 친구 하겠습니다. 아우 좋은 노래. 이 노래 너무 좋아. 맞아요. 리메이크 노래 진짜 좋아 이거. 이거 잘 부르면 진짜 눈물 나요. 괜시리 힘든 날 덧없이 전화에 말없이 울어도 오래 들어주던 너 늘 곁에 있으니 모르고 지냈어 고맙고 미안한 마음들 보내줄 알아야 시작도 진심이 남겨졌다 진짜 얘기하지 않아도 가끔 서욱해도 못 잊을 이 세상 너 하나 있잖니 되게 진지하셔 되게 진정성 넘치네 이금 씨가 좀 푹 빠져서 들으시네요. 이거 저희 세대 노래니까요. 예, 우리 세대. 눈물 고이신 것 같아요. 이 노래 너무 좋잖아요. 그리고 진짜 진심으로 부르신 게 느껴졌어요. 그러니까. 저희가 처음에 연습생 때 연습을 할 때 이제 가끔 이수만 선생님이 들어오시면은 우리 노래 보컬 선생님이랑 항상 얘기하는 게 겉멋 안 들게 했으면 좋겠다고. 아, 그렇게 하면은 이거 100점이네요. 근데 진심을 담았잖아요. 진심이 너무 느껴진다. 근데 데뷔는 좀 이러실 수도 있죠, 물론. 그런 목소리의 창법이 목소리 자체가 그 한 굉장히 말할까 컨트리 하잖아요 목소리 톤 자체가 근데 그런 분들이 보통 도사들이 많아요 돌아가신 이남희 선배님 맞아 비교 없지 울고 싶어 그 진짜 울고 싶은 거거든 거기까지요? 잠깐만요. 아, 감동적인 그거 아니었어요? 저게 뭐냐면 말하다 지친 거예요. 뒤에 말 줄임표가 있는 거죠. 그렇죠. 그 말 줄임표는 알아서 해석하셔라 이런 뜻이죠. 그 노래 박자가 A파트에서 약간 급하셨거든요. 예, 예. 노래 박자 같은 거 조금 더 신경 쓰시게. 단점입니다. 들어갈 때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갈 때 들어가고. 그날 사랑 한 번 못해 못 살아
시원하게 정말 노래 잘할 것 같은 사람은 없거든요. 들어봅시다. 와, 우리 당나귀의 보컬리스트. 자, 에이스. 어, 메인 갑니까? 어, 야. 에이스! 메인 보컬. 라이벌이죠. 자, 버거 남자. 아, 제가 오늘 그 선택한 곡은 우리 김수철님의 못다 핀 꽃한 송이를 선택했습니다. 선곡 잘해. 본인 목소리랑 잘 맞는 곡을 잘 알아요. 미국에서 힘들 때 항상 들었던 곡인데, 네, 오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맞겠다, 보컬이. 병현이가 신기한 게 미국에서 생활을 오래 했는데, 네, 팝송은 모르는데 트롯이나 발라드는 다 알아, 노래를. 그러니까 와, 그거 신기해 죽겠어. 그 잎새는 하니 긴장한다.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외로움만 더 헷갈리. 밤새 새소리에 지쳐버린. 밤새 새소리에 지쳐버린. 일단 지금까지 들었던 분들 중에서 베스트라고. 베스트라고. 노래 자체가, 노래를 잘하시네요, 그냥. 아, 김조태 씨 긴장하죠. 지적할 게 없어요. 음정까지 너무 좋은데요? 네, 진짜. 이렇게 스트레이트하게 노래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. 정말 어렵거든요. 에이스다운 무대였다고 생각됩니다. 오! 지적이 없어요. 노래도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, 그죠? 네, 노래 너무 좋아해서 정말, 네. 많이 놀았어요, 저. 아니, 놀진 않았고요. 너무 놀았어요. 그 마이크 든 손 아닌 손만 잘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. 어머, 마네킹이 아니었군요. 잠시만, 저 손 왜 이렇게 어색하지? 보통은 앞에 목소리랑 그 다음에 후렴 부분 목소리랑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달라져요. 힘을 더 주거나 아니면 이제 톤이 이렇게 팍 바뀌는데, 처음 가지고 있는 톤이 거의 그대로 뒤에까지 쭉 가는 게, 감명 받았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극찬이라는 거죠. 야, 끝이다. 끝났다.